마을 미디어가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 좋은 형 박주만 선생님. 아름답죠 우리. 박주만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실 때. 그건 것 같아요. 성취감 아니면 반짝이는 게 성취감은 어느 한도에서 탁 멈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성취를 찾든지. 그런데 이제 반짝이는 게 있으면 쭉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났나 아닌나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서도 싸웠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 이제 오늘 촬영 못할 뻔했어요. 그 이웃들을 계속 초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해나갔는데 그러니까 봉제인분들이죠. 우리 동네 이웃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봉제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세팅을 하고 손님을 모시고 손님으로 오셨다가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셔서 손님으로 오셔도 그 자리가 잘 준비되었을 때는 같이 굉장히 충만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던 건가라는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해야지 손님이 아니라 같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되게 심각하게 했고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주민조직화 같은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럼 결국에 사람이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는 바를 같이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나의 힘을 확인하고 우리의 힘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사회 주인으로서 자기 힘을 키워나가는 거 그거가 굉장히 좀 소중한 거구나라는 좀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서 사실 2019년인가요 졸업하니 우리 그 정관 만들고 막 이랬던 게 그때 저희들이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 방송국의 그 목표를 좀 정리를 할 때 그 방송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방송 플러스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기 공동 우리의 공동체성과 그다음에 자치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목표로 놓고 그게 하나는 방송 그리고 하나는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거든 이제 또 공동체적인 활동 이렇게 놨어요. 현재는 뭔가를 막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예전보다는 제가 방송을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졌다고나 할까요? 마을 미디어 10년 동안 그래도 있었는데 미디어에 관심이 지금 커졌다 그러면 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웃끼리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그리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그래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구성하고 해서 그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중점을 두고서 네트워킹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조금 더 좀 확대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그 컴퓨터 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민조직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그것을 힘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사실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임 그 안에서 그 힘이 생기게 그 힘을 그냥 추동하는 힘이 생기게 거기에서 리더가 생기고 그런 분들 한두 분 저희가 발견을 했거든요. 어떻게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창신동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더 이제 그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또 그 수익이라든지 이제 그럴 때까지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민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그 어떤 뭐 급여를 받으면서 여기서 상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수익구조를 만들어내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수익구조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이나 그 고민을 통한 활동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활동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사방팔방으로 모든 촉을 열어놓고요. 뭔가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우 피곤해. 진짜 뭔가 길이 있을 거야. 왜냐면 이렇게 대단한 활동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활동인데 이게 사회에서 안착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나오지. 그러면 대체 뭐가 안착되는 길이 나오겠어. 이렇게 훌륭한 활동인데. 그렇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갈아 넣으면 뭐가 될 줄 알았지. 진짜 갈아 넣었죠.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말미디어 하셨던 분들 그렇잖아 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한 게 2018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아 이제 공간은 이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간까지는 얻은 것도 우리도 다행히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정적인 인건비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유한하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게 됐고 우리의 그걸 기업화시키는 건 우리의 비전하고 안 맞는다 라는 것도 인정하게 됐고 그다음부터 전략이 가늘고 길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너무 소진되지 않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 나갔고 우리가 때마침 입주한 그 공간에 맞춤한 방식들을 찾아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방향이 그 아까 조르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는 라디오 교실을 해서 사람들을 막 발굴했다면 지금은 우리 9기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요. 나중에 이미 유튜브나 막 이런 걸 다 넘어갔고 막 지금 완전히 개인 미디어로 완전히 지금은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예를 들면 공동체 사업을 하는 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뭐지 발달장애인 부모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우리가 마이크를 대는 게 말 미디어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모임들과 협력해서 하는 거 그렇게 방송을 그렇게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단체나 모임들과 연계하는 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방청은 그 외에 또 한 축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때 좀 유연하게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이렇게 가고 있어요. 5대5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대5. 예전에는 그러니까 방송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5가 안 됐었. 그러니까 조은영 씨가 그 상근하지 않은 이후에는 방송이 좀 많이 줄어 비중이 줄어들어서 행사라든지 지역 면은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 고유의 활동이라면 그런 거 그게 5가 훨씬 넘었었는데 좀 제가 맡은 다음부터 좀 줄었다가. 지금은 5대5 비중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드리는 에너지 면에서. 그러니까 뭐가 방송이 지금 막 그 뭐 매주 뭐 몇 개씩 나오고 뭐 이러지는 않지만 기획하는데 저희가 기획해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쪽 단체가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그 다른 게 두세 개 정도가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도 계속 에너지를 들여서 돕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활동, 고유 활동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이분들이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 자기 삶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게 자기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기능을 알려드리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을 미디어, 마을 방송을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배울 때도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같은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그것에 주목하고 5대5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마도 동네에 지금 관계 맺고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뭐 우리 이름으로 서울시와 직접 협약을 못 한다면 다른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그냥
한 군데 자리 얻어서 거기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 슬림하게. 거기서 방송하고 그럼 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꼭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방송 부스, 스튜디오 없이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래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을 해보고 나가서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망을 같이 만들지는 좀 못한 것 같고요. 네, 같이 만들지는 못한 것 같고 각자가 좀 노력해서 시도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로 이제 수익 구조를 놓는 결로 방식으로 예, 그렇게 저희들이 좀 전망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초라진 않아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 힙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제일 처음에 마을미들 시작하게 했던 힘인 건데 지금 여기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여기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지금 찬란합니다. 나는 지금 찬란해. 네, 내 인생은 지금 찬란합니다. 하면서